반갑습니다. 김미래입니다. 오늘은 댓글로 우리 닉네임이 공주님께서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. 김미래님은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 외출을 하다가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셨을 때 얼굴이 너무너무 급 조이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?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. 우선은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만의 꿀팁이 있어요. 오늘 공유해 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조이고 당기고 할 때 카밍 밸런스 젤을 저녁에 두껍게 발라라, 팩처럼 발라라 이렇게도 하시지만 낮에 조일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발라또 오일 미스트를 보시면은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죠. 여기에다가 뚜껑을 열어서 부스터를 넣으실 때는 저희 제품에는 유화제, 계면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꼭 흔들어서 이렇게 열어주세요. 열어주셔서 아까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발라또 오일에다가 채워주세요. 다 채우지 마시고 3분의 조금 남겨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, 요거를 흔들어서 낮에 조일 때마다 뿌려주시면 발라또 오일 미스트하고 부스터가 섞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촉촉하고 아주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김미래만의 꿀팁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는데요. 앞으로 더 많은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.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어요. 여러분들,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남은 12월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멋지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사랑합니다.